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을 제공하는 자료로 자주 인용이 되는 미국 독립헌장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그 독립헌장을 초안을 잡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가 그 헌장에서 독립헌장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록의 사상을 빌어서 그가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이것은 하늘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고생하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당하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반신앙적인 것이 아닐진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는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던 영화인데 Pursuit of Happiness. 그 영화 내용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흑인 가정이 있는데 이 젊은 아기 아빠가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큰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면서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고 그 불편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그의 아내도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함께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자고 먹고 그러면서 아주 제일 싸구려 숙소로 찾아다니고 노력을 하는데 수입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한 큰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사례 없이 보수 받지 않고 그냥 일만 하겠다, 신부름꾼처럼.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조건이 무엇인가, 많은 질문을 선물하는 그런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그 직장에 자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려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그 영화에서 얻는 어떤 현실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삶이 정말 불편해질 수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보면서 맞다, 아마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선물하려고 하는 어떤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 직장보다도 돈보다도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행복을 좌우하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입니다. 행복의 반대, 행복을 방해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를 찾아가 보면 지금도 가난이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난은 곧 악입니다. 악. 가난 때문에 생겨나는 얼마나 큰 비극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갑니다. 평생 노예로 삽니다. 인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망가진 채로, 그러다가 성장하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은 악입니다. 가난은 원죄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가난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좀 지나간 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한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이 큰 이런 원인이 됩니다. 불행에 있어서. 그리고 가난이 해소가 되면 삶의 많은 불편한 것들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이고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정해놓고 그것을 갖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민의 삶을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전 이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내가 이 땅에서 이민을 시작하면서 삶의 이러이러한 조건을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40년 안에 이루리라, 그것이 다 채워졌습니까? 혹시 채워지셨다면 그래서 지금 영원히 변함없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들이 우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려면 웃어야 된다, 웃으려면 웃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선언문과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교훈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통곡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 Happy are those,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세상에서 제공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상황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형편에 의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그 지긋지긋하던 가난이 다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삶이 좀 편해졌는데, 그렇게 편안해진 삶의 조건들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황 속에 던져질지라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왕이 세우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왕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방 임금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절을 하고 왕에게 경배를 해서 우리가 목숨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A.M. Hunter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잘 알려진 팔복의 말씀, 여덟 가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해 준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의 행복은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을 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삶의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확신 가운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평화를 만드시며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당신이 소유하신 그 만족함을,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셨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외부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것도 그를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도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목록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내 은행 통장에 이만큼 채워지면 나는 그 다음엔 걱정이 없겠다. 내 자식이 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 학과에 들어가고 내 자손들이 이런 직장을 잡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미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다. 여러분 그거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인생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그거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성품이 온유한 자에게, 의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가지고 서로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겠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사를 시킬까? 그게 아니라 행복하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열정적으로 뛰어서 내가 그 행복 잡을 수 있다, 그 생각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28장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복 자체이신 분입니다. 복을 소유하신, 복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복을 떼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복을 받기를 내가 소원한다,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복,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은 우리가 쫓아다녀서 내가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시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서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 휴식할 때도 복을 받고 누웠을 때도 복을 받고 일어날 때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짐승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받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와 같은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남보다 성공하는 비결 더 빨리 깨우쳤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그 복을 잡으셨습니까? 아무리 잡아도 잡아도 완전한 행복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에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복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교훈, 이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행복하면 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죄사함, 그거는 신앙의 이야기지 나의 삶의 행복과 무슨 관여가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자꾸 행복의 조건만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에 열매가 맺혀지면 이건 행복이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초반에 나옵니다. 3절에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가난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 일부러 가난을 추구하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조건을 완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가난이 편하시면 가난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 신세지면서 살고 평생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남에게 도움받아서 산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부러 그걸 추구해서 만드는 가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함, 죄악, 그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격과 공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원칙을 정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안에 어떤 덕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건 감사해서 자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가는 것이지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남보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덕목을 스스로 다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덕목을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가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을 우리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늑대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모습, 이것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늑대, 이 이리라고 하는 이 피조물에게 본능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경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죄사함을 경험함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먼저 좀 비워지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 사람이 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이런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 회개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빈그릇과 같은 인물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본성으로, 본질상 이러한 고백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는 이러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고민해서 바꿀 수 없다고,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고민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막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회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 무슨 내 의리에 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어떤 도덕 유례에 반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춘다고 해서
완벽한 건강과 미모와 지식과 교양과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 모든 명예 다 갖추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 정도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인도함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쫓아가서 내가 열정적으로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우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면 주님의 것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때에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을 진정으로 배운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완벽한 행복을 소유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들이 모여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올해 만 90세가 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계속 싱글벙글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이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유는 최근에 그가 전신에 퍼진 암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으로 시작된 그 암세포가 전신의 다른 기관까지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뇌에서도 암 종양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아마도 몇 주 남지 않은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그가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취재한 미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참석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의사들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90세 된 노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든지 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미국의 정치가로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90세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확인하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